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통령 후보자 경선 토론을 시청하던 분들은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. 당시 윤석열 후보는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쓰고 나타났습니다. 이후의 해명들도 서로 충돌이 생기고 말을 바꾸는 등 국민들을 납득시킬 순 없었습니다.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한 걸까요? 서울의 소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주장하는 천공에 대한 연이은 취재 도중 거짐말 속에 숨겨졌던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. 국민의 운명을 무속에 의존하는 윤석열 정권, 그 추악한 내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있어. 서울의 소리, 왕이 되려 한 사람들.